단열이 이거 불에 강하다는 건 단열이 좋다는 거지요. 요것도 이건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보면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냥 하나 둘 셋을 했는데도 밑에 스트리폼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셋도 좀 빨리 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열이 뭐 아주 난연 기준 이런 거는 제가 하긴 힘들어요. 검사하긴 힘들어서 저희는 셀프로 하시는 분들 위주니까. 아 오늘이요 스틸 패널입니다. 마리데 시리즈 다섯 번째를 엮어 가는데요, 얘는 지금 저희한테 남아있는 양이 한 450헤베 정도밖에 없어요. 1미터 1미터를 헤베라고 하고 건축 자재나 모든 자재상들은 1미터 1미터의 어떤 기준값으로 가격을 먹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450헤베 정도? 그러니까 큰 건물 하나는 되겠지요. 전원주택 하나가 그 정도 들어가니까. 요 스틸 패널 요 화이트가 저희가 요거를 이제 엣지 패널이라 그래. 저희가 이제 이게 단종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물량이 여기 팔레트 요렇게 두 팔레트가 남아 있어요. 이쪽이랑 저쪽이랑.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요거랑 이제 요걸로 대처됩니다. 요걸로 포천석 계열로 요걸로 대처되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400헤베 물량을 저렴하게 좀 드려요. 근데 요거는 어찌 보면 마리데라고 하기엔 좀 창피하긴 한데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저렴하니까요. 이거 450헤베 정도 대충 한 45박스 정도는 특별히 할인이 됩니다. 이거는요 1미터 1미터 기준 환산법으로 1미터 1미터를 했을 때 16,000원 전후에요. 부가세 빼면은 14,500원 정도겠지요. 부가세 포함해서 16,000원 정도인데 왜 제가 싸다고 하냐면 저희가 이 스틸 패널 이거는 할까 말까 매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재로는 천연 자재가 아니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유일하게 건축 외장 자재 중에 셀프로 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천연 돌입니다. 이거는 천연 화강석이에요. 천연 화강석으로 할 경우에 1미터 1미터 해서 자재대가 3만원 전후하고요 시공비가 65,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은 1미터 1미터 기준하면 대부분의 외장 자재들이 10만원 정도 전후를 해야 돼요. 근데 비싸죠. 10만원이니까. 그리고 스타코는 저는 한 번도 안 하는데요. 할 줄도 모르고 스타코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45,000원 5만원 하지 않습니까? 5만원 정도 할 거예요. 1미터 1미터 기준으로 하면.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 놈이 1미터 1미터 기준에서 16,000원이잖아요. 부가세 빼면 14,500원이고. 대신에 얘는 셀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도 업자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외주를 주다 하면 비싸지겠는데 얘는 그냥 볼트만 박으면 되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싸다고 하는 거고 이걸 좀 이따가 제가 불까지 비춰볼게요. 이게 단열이 되는데 저희가 뭐 단열 시험 성적 같은 건 안 드립니다. 저희가 이 단열 불로 비춰서 일반 스트리폼이랑 요거랑 얼마나 타는 열에 강한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양이 450헤베 정도 한 45박스 정도를 저희가 마리데 시리즈로 엮어봅니다.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이건 저희가 마진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1미터 1미터 기준에서 그 금액은 굉장히 싼 거예요. 박스로 하면 모르겠으니까 이거 재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마리데 시리즈 제가 쭉 올리는데 대부분의 그 다음날 재고들이 대부분에 소진이 돼버립니다. 제법 준비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전화로 할 때 박스당 얼마인지당 등등 하시고 요거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는요 요거 포천석 계열 요 계열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우선은 높이가 2m예요 높이가 2m가 너무 길면은 줄눈 엣지가 안 들어가서 미흡습니다. 돌계열은. 그래서 얘는 돌계열이라 2m로 해온 거고 앞으로 저희가 요거를 계속하고 뭐 부수품도 더 보강시킬 거지만 저희는 앞으로 요것만 합니다. 그리고
요 엣지 스틸 패널 이게 유행이 지나서가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서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엣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까지 이거는 손 안 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단종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물량이 단종 기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거의 평생 유행을 안 타요. 유행 때문에 저희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톤이라서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회원님 3m예요. 얘는 3m고요. 아까 그 패널 얘는 자 얘는요 2m예요. 그리고 제가 스틸 패널은 한 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차이 나요. 스틸 패널 한 길에 드리면 저희가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게 여름 되면 철이라 팽창을 해요. 겨울 되면 또 수축을 해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약간 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은 자재이긴 합니다. 근데 샌드위치 판넬이 이런 데에다 붙였을 때 전원주택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지으시는 분들이 너무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얘는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자재라기보다 조금 저렴하게 셀프를 할 수 있는 자재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돌 쪽으로 이렇게 돌 느낌으로 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본 게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포천석 계열의 돌입니다, 회원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불 비치는 거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틸 패널 장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회원님, 이게 제가 난연, 준난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시험 성적선 못 드려요. 근데 요 스트리폴이랑 비교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레탄 계열이죠. 얘네들은 이 스트리폼의 3배의 어떤 효과를 낸다고 하지, 항상 보면. 이게 15T면, 예를 들어서 한 60T? 요 단열이랑 거의 같을 겁니다. 이거 단열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시험 성적서 이런 거 달라고 하면 안 돼. 제가 비교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매장자재니까. 불을 비춰보면요. 잘 보고, 여기 깊에 여기 바짝 비춰주세요. 됐어? 응. 자, 보십시오. 여기 스트리폼, 이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제가 숫자를 그대로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3초입니다. 3초도 아니죠. 2.5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 보면 또, 하나, 둘, 셋. 보면은 지금 한 5mm는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요 안에 보이나? 응. 보였어요. 이만큼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열이, 이거 불에 강하다는 건 단열이 좋다는 거죠. 요것도 이건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보면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냥 하나, 둘, 셋을 했는데도 밑에 스트리폼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셋도 좀 빨리 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열이 아주 난연 기준 이런 거는 제가 하긴 힘들어요. 검사하긴 힘들어서 저희는 셀프 하시는 분들 위주니까 이 정도의 단열 효과가 조금 있는 겁니다. 불에 강한 건 당연히 단열이 강한 거고요. 단열이 강하면 당연히 소음이 강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잠깐 차이를 조금 비교해 드리려고 이걸 어거지로 거기서 사왔습니다. 요 보시면은 한번 확 느꼈을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스틸 패널을 굳이 뭐 어떤 인테리어에 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샌드위치 판넬 해놓고 전원주택 외장에 해놓고 그래도 조금 가능성 있는 자재로. 근데 이건 항상 아주 고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스틸 패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가격 대비 너무 셀프 인테리어 하면 2만원이면 하잖아요. 1m당 진짜 이걸 돌 같은 거 시공하려면 1m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 말이 되라기보다 요런 부분에 너무 강점이 있다는 자재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2m짜리 포천석의 느낌으로 저희는 바뀝니다. 이번 남은 물량을 아마 저렴하게 그렇게 빼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너무 요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